네, 제약이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이론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라는 것은 목표는 있으나 그 달성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관적 행동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트러블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슈,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문제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C군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이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르바이트 근무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이미 토요일에 사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군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아르바이트와 결혼식 중 어디를 가야 할지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아내가 기침 감기에 걸렸습니다. 10분 간격으로 1분 정도 기침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 누운 나도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나는 서재로 건너가 따로 잠을 자고 싶지만, 아내가 자기를 혼자 둔다고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사원의 문제를 볼까요?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하면서 할인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정책은 정상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달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영업사원은 고객과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쓰기의 문제입니다. A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책을 출판할 생각인데 지금까지 출판한 책이 그다지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수량이 판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과 구성이 독자의 호응을 얻도록 집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부품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캐나다의 어느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GM의 60%를 납품하고 있는데 GM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량에 대한 보장은 없이 지속적인 단가 인하만 요구하는 불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거의 모두 불리한 계약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짐은 계약을 거부하면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계약을 승낙해도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 눈동주 잘 알죠? 그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 1941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 윤동주 시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한 여섯 가지의 형태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제마다 약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의 문제는 어떤 갈등의 해소 문제로 볼수 있고, 또 아내의 기침은 현상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또 영업사원의 문제와 책쓰기의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는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는 미래를 예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표현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불행이나 나쁜 것, 또는 불만, 불안, 또는 목표 미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을 미래에는 행복, 또 좋음, 만족, 평안, 달성, 이러한 상태로 바꿔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또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도구, 다시 말해서 사고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것은 두번 창조된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잘 구상한 다음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사고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구상한 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 사고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에서 사고 능력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번 과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되풀이한다든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남을 따라가기만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겉돌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고 능력의 부족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제약이론, TOC가 많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일종의 경영과학인데, 인과관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을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서 상호 연관성, 그 조직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고, 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목표를 무한정 달수 없다면 반드시 제약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 아래서 조직의 제약을 찾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여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약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을 경영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물통에 물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이 바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이 막대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여기까지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제약을 찾아서 여기에 개선을 시키는 노력을 집중하면은, 다시 말해서 핵심 문제를 찾아서 목표 달성의 맥을 짚어서 노력을 집중하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약을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이야기로는 엘리 골드렛 박사가 제창을 하고 또 많은 이론과 방법들을 개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영의 탁월한 전문가 또는 천재 이런 말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자, 물리학자, 이론가 또는 비저너리,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골드렛과 TOC의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분은 1970년대 초에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양계장을 하는 닭장을 만드는 그런 닭장 공장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이러한 이론을 쭉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재고가 쌓이고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생산 관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에 문제를 꾸준히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책을 펴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그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보급 노력을 하다가 2011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섯 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고를 비롯하여서 It's Not Love, 한계를 넘어서 신기술 도입의 함정, Choice, 그 다음에 폴은 어떻게 재고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부터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C는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 또는 더 깊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의 성공 이것은 어떤 일, 업무의 개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 훈련 그리고 현장을 개선하고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정책을 개발하여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러한 사고의 어떤 도구들을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그 도구들이 이런 Thinking Process 또는 TOC for Education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 TOC for Education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공의 어떤 과정들을 개인의 성공을 위한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도구들이 비단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조직의 업무 개선에도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TOC에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와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TOC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몇 권의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2018년에 제가 저술한 이 문제해결 워크북이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TOC for Education을 중심으로 이번 학기에 강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도서들이 국내에 네 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책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 내가 지은 이 문제 해결 워크북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이번 학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